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장내 기능, 2종 보통 장내 기능, 운전장치 조작 능력하고, 그 다음에 경사로, 그 다음에 즉각 주차,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채점기로 한번 풀 코스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기능 시험은 두 가지를 시험 보는데, 하나는 운전장치 조작 능력하고, 그 다음에 주행, 예. 장내 기능 코스를 주행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총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을 점검합니다. 우선 시동을 걸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열쇠 보이죠? 열쇠를 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브레이크는 밟고 안 밟고 상관없습니다. 이 깡통차이기 때문에 스마트키가 있는 차들은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누르지만 이런 깡통차들은 그냥 브레이크 상관없이 시동을 걸면 예, 걸립니다. 자, 변속기는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P는 파킹, 주차 모드고요. R은 후진, N은 중립, 드라이브는 주행 모드입니다. 자, P하고 D는 영어로 나오고요. R하고 N은 한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변속기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이내 변속기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D를 넣으시고 이 기어를 잘 넣는지 안 넣는지 채점기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하는 소리가 삑 소리예요. 삑 듣고 P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변속기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이내 변속기를 후진에 넣었다가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브레이크 밟고 삑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와이퍼인데요. 와이퍼는 자 위에 보신 미스트. 미스트는 창문을 한 번만 닦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프, 꺼진 상태. 이 미스트는 복귀가 저절로 돼요. 여기 보시면 올렸다가 놓으면 복귀되죠. 그 오프, 로. 자, 한 1초에 한 번씩 닦죠. 하이. 그죠? 0.5초에 한 번씩.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이거를 하이까지 그냥 다 내리셨다가 끄실 때는 미스트까지 올렸다가 복귀 스위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가끔 와이퍼가 위에 왼쪽에 위에 있다고 또 계속 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복귀가 되면 저절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와이퍼를 작동시키세요. 삑! 요 삑 소리 듣고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끄시면 안 됩니다. 5초 이내 와이퍼를 끄세요. 하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왼쪽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보시죠. 화살표 보이죠? 이게 방향 지시등을 알리는 화살표예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좌측. 자, 핸들이 왼쪽으로 내려가지고, 그죠? 이게 좌측이죠? 요 방향 그대로 손을 쭉 뻗으셔가지고, 방향 그대로 내려주시면 좌측 깜빡이. 끌 때는 살짝 툭 추시고요. 자, 오른쪽. 시계 방향. 이게 오른쪽. 우회전이죠, 그죠? 이 방향 그대로 밀어주시면, 예, 우측 방향 지시등. 끌 때는 툭.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방향 지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우측 방향 지등을 켜세요. 삑! 5초 이내 방향 지등을 끄세요.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좌측이든 우측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채점기에 보시면 진하게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 방향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소리를 혹시 놓쳤다 하더라도. 자, 왼쪽에 보이는 게 화살표 보이죠?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등그림, 램프예요. 이 화살표가 오프인데 꺼져 있는 거예요. 이걸 올리면 등이 들어옵니다. 등이 두 개가 있죠? 양쪽으로 등이 조그맣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차폭등이라고 그럽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게 차폭등입니다. 차폭등, 차폭등. 자, 이 차폭등을 키면 등이 총 세 개가 들어와요. 하나는 뒤에 들어오는 미등. 자, 미등 들어오죠? 예. 자, 미등, 미등, 차폭등, 미등, 번호판 등 총 3개가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진하게 들어오죠. 이게 브레이크 등입니다. 자, 브레이크 등, 예, 브레이크 등, 그리고 미등. 이 상태에서 올리면 이게 전조등이에요. 야간 주행할 때 키는 등이라 해서 앞전자를 써서 앞을 비추는 등. 전조등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땐 전조등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만 올리시면 안 되고 두 칸 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칸 올리시면 전조등이고, 전조등은 또 램프 하나에 두 개의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 120m까지 비치는 상향 전조등, 가시거리 30m까지 비치는 하향 전조등. 처음에 킬 때는 이 하향 전조등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밀면, 대문 밀듯이 밀면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예, 이게 상향 전조등이에요. 자, 하향 전조등, 상향 전조등, 하향 전조등. 이렇게 올려도 전조등은 들어와요, 그죠? 근데 복귀가 되죠. 미스트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죠? 이 복귀되잖아요. 이것도 복귀가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위로 올리지 마시고 눌러서 상향 전조등, 하향 전조등, 그리고 끄시면 돼요. 가끔 깜빡이를 켜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눌러서 깜빡이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깜빡이 꺼졌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돌려버리면 상향 전조등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이게 올라와져 있어야 돼, 스위치가. 자, 한번 해볼게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그죠? 삑. 5초 이내에 하향등을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삑. 5초 이내에 상향등을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입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하나 설명을 제가 빠뜨렸는데, 방향지시등은 깜빡이 킨 상태에서 핸들이 4분의 1 정도 들어가면 딱딱 소리가 나요. 그러면 태엽이 감긴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풀면 탭이 풀리면서 꺼집니다. 다시 딱딱 소리 나죠? 꺼집니다. 이게 마찬가지 우측 꺼집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어떤 때는 안 꺼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잡고 핸들을 돌려고 풀면 안 꺼집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총 그래서 네 가지. 변속기 조작 능력, 와이퍼 조작 능력,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 조작 능력, 그 다음에 전조등, 상향등, 하향등,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방금 배웠던 자, 네 가지 운전장치 조작 능력,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멘트 나오는 거 잘 들으시고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멘트가 들리면 시동을 겁니다.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